센트자 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갑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쏠림 현상을 주도했었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차익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2에서 3%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5포인트 빠진 198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5월은 내일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등등 여러 가지 경조사도 많고요. 돈 쓸 일이 많은데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지출을 주식 투자를 해서 좀 충당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센 투자 플러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궁금증들을 풀어드릴 거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자, 전화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023-1153-2613번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인 03-3366-0110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센 투자 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고려아연입니다. 발등 찍지 않는 믿는 도끼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이익구조 안정성을 각인시킨 1분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5%로 2,00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는 전분기 대비 아연과 동 가격은 상승한 반면 연과 금, 은 등 귀금속 가격은 약세를 보이는 등 상품 가격이 혼조세를 보였고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환경이 우세했지만 은출하량이 이를 극복해내면서 2천억 원 선을 지탱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난해 4분기 가격 급락에 따라 재고 조정이 들어간 은 판매량이 2연 판매되면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도 2,290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1분기와 유사한 상품 가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출하량은 생산 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늘어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1분기 TC 소급 마이너스분 약 31억 원을 반영하더라도 전분기 대비 1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TC 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만 완공된 캐파 증설에 따른 여유 캐퍼 가동과 그리고 9월 펌어가 추가 가동에 힘입어 바이프로덕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과 유사한 8,500억 수준의 이익 창출은 무리가 없다는 파입니다. 장기 모멘텀은 도시광산으로서의 사업 확장 그리고 희소금속 등 기타 매출 확대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 비철금속 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반사 수혜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4천억 원대에 달하는 현금 체제에서 적절한 광산 투자 물색을 포함해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도시광산으로의 사업 확장이 예상되어 ROE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 움직임은 높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부산물이 많이 든 광물 확보를 통한 카드늄, 텔레늄, 갈륨, 셀레늄 등 희소금속 생산량 확대로 기타 분의 외형 성장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 부분이 장기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어 목표 주가 46만 원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파라다이스입니다. 잘 나가는 마카오 카지노와 닮은 꼴이란 제목이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마카오 카지노 회사 갤럭시와 세인드 차이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영업장 확장 이슈가 있으며 중국을 잘 이해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 장기 성장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점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워커힐 카지노 영업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통합과 인천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성장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회사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3년 목표 주가 17,000원 이상이 나오는 구조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4월 회사에서 제주도 그랜드 호텔 카지노 잔여 지분 인수를 통해 흡수합병을 발표하자 그 주에 주가는 약 11%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통합 이슈는 작년부터 거론되었던 이슈였고 크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주 카지노는 이미 84%를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였지만 흡수합병을 적정한 가격에 시행한 점과 통합에 대한 실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워커힐 증설 이슈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거론되던 이슈입니다. 그러나 만약 확정이 난다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매수 유수 확인 전략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워커힐 카지노 연간 임대료가 연간 약 90억 원인데 영업장이 두 배로 늘어나면 단순 계산으로 200억 원 내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임대료 90억 원이 약 5년간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는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할 것이고 파라다이스 측에서는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할 것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확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근거대로 목표 주가 14,000원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LS입니다. 마침내 전선이 돌아서다란 제목이었습니다. LS의 주가 방향성을 좌우하는 LS전선이 본격적으로 터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LS전선의 영업이익은 13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초고압 케이블 수주가 감소한 데다 해저 케이블 관련 대규모 손실 및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까지 집중된 탓입니다. 이에 대해 당장 1분기부터 LS전선의 영업이익은 612억 원으로 대폭 개선되었고 연간으로는 2431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호주의 근거로 첫 번째 중동향 고부가 초고압 케이블 매출이 본격화되었고 두 번째 국내에서는 전력선뿐만 아니라 코퍼로드를 포함한 일반 전선까지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통신선이 LTE 모멘텀에 기반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슈퍼리어 SX는 사업 영역을 전력선으로 확대해 본격 생산을 시작을 했고 미국 주택 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 업황 개선에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LS의 영업이익은 6,329억 원으로 강한 실적 모멘텀이 예상됩니다. LS전선의 턴어라운드 스토리 이외에도 LS 니코동 재료는 안정적인 TRC 마진에다가 황산과 희토류 가격마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업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LS 엠트로는 트랙터가 해외 OEM 및 그리고 내수 판매량이 증가하고 중국 공장의 실적 기여가 본격화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LS 산전도 전력 시스템 등 수주 사업부의 잔고 급증 그리고 신규 사업 적자폭 축소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효과 등을 바탕으로 높은 이익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 1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은 고려화연, 파라다이스 LS까지 종목들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센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 플러스의 윤용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이상로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종목 상담 센 플러스 오늘도 시청자와 함께 할 거고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OCI입니다. OCI를 들고 계세요? 예. OCI는 얼마에 몇 퍼센트나 사셨습니까? 아, 26만 8천 원에 20%입니다. 26만 8천 원에 20%요? 예. 사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3월 14일 정도에 샀어요. 아, 그러면... 딴 거는 다 올랐는데 OCI만 그때 좀 덜 올랐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샀더니만 뭐 사면서 계속해서 빠지네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예. OCI 말고 다른 종목들로는 좀 수익을 보고 계신지요? 삼성 SDI 그거 샀는데. 예. 그거 좀 먹고 나와가지고 다시 샀는데 이번에 오늘 또 빠졌네요. 아, 그러셨어요? 예. 최근에 뭐 장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예, OCI를 예. 사셔서 주가가 좀 줄곧 많이 내려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걸 손절매도 그렇고 이걸 예. 중기 단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중기 또는 단기로 어느 정도 예. 가격대가 적당한지 알려드릴까요? 네네.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예. 예, OCI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태양광 사업을 바라보는 우리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떤지 좀 봐드릴 거고요. 좀 길게 투자해서 또 원금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전문가 의견을 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거 예. 물타기는 어떻습니까? 전문가 의견 또 바로 여쭤볼게요. 네, 지금 네. 시점에서 네. 더 사도 되는 건지. 예,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윤용식 전문위원님. OCI 지금 자리에서 더 사는 것도 괜찮을지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더 사시고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즉 뭐 전차 군단 이름까지 붙여놨던데요.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빨아먹다 보니까 계속 안 좋았었는데요. 다른 쪽들은 쏠림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유동성 장세에 이어지는 실적 장세에서의
실적을 대표할 만한 업종 중에 종목들이 그거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실적으로 인하여 그쪽으로 쏠림이 일어났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뚜렷이 나타납니다만 지난주부터 서서히 그쪽에 쏠림이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이어간다면 실적으로 의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은 실적이 안 좋지만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턴 어라운드 종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종목적으로 매기가 넘어가는 것이 순서고요. 그런 흐름이 5월 초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태양광 업종 OCI가 1분기 실적이 형편없었습니다. 지금 치킨게임 중이니까.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거냐 이 종목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서부터 그냥 둬도 우리 저 의뢰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인 26만 8천 원까지는 그냥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동사는 2분기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불분명합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즉 말해서 현재는 낙폭이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잠깐 몰리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있고 나서 다시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아마 3분기부터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한 두 달 후부터 본격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동사의 패턴에서 위에 한 25만 원 정도 걸림선이 되겠는데요. 그 정도까지 오르는 듯 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힘겨워하면서 다시 하향을 좀 해가지고 시간을 끌거나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경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자 이미 물려서 걸리고 있은 시간이 두 달 정도 있으신데요. 본전 부분으로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면 매우 안타깝게 될 것이고 더욱더 짜증이 나게 될 것이니까 현재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고 바닥은 이미 확인한 종목이긴 하지만은 현재 가격 부분에서 월요일쯤에 물을 좀 타 주십시오. 조금만 더. 그렇게 하시면은 매수 가격이 25만 원대로 끌어져 낮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25만 원 전후까지 올라왔을 때 전량을 컷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다른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가 대략 동사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이 틀림없는 종목이니까 6월경부터 가격적으로는 22에서 23만 원 정도 가격대를 기준으로 재매수를 하신다면 거기서부터는 재차 상승을 해서 한 29만 원 정도 목표가로 가는 본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테크니컬하게 대응만 하신다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OCI 판단을 해주셨고요.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보내신 분은 8466님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61,260원, 비중이 11%십니다. 언제쯤 매수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일단은요. 지금 앞에서 윤영식 전문위원님이 일단 OCI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OCI 머티니얼즈 같은 경우에는 OCI의 계열사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움직임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부분의 화학주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약간의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 반등의 주포는 역시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왜 이렇게 빠졌냐고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면 일단 1분기에 어닝 쇼크가 있었죠. 어닝 쇼크가 있으면서 투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은 저점에서 약간 올라오는 모습인데 업황 자체가 지금 보시면 화학 업종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확산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61,260원에 사셨다고 하면 일단은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400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61,260원이면 한 요 정도 되는데 사고 난 다음에 물타기를 하실 때 더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더 사신 것 같은데 여기서 물량 자체가 여기서 좀 더 상승을 그리려면 추후에 거래량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업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실적 같은 부분이 1분기에 예상치보다 어닝 쇼크가 있었던 반면에 앞으로는 약간은 그래도 좀 기대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20일선에 올라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면 그만큼의 수급 주체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화학 업종 중에서도 지금 OCI 머티니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한 수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20일선 부근에 한 번 더 붙게 되면 그때는 약간 예, 손절매를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61,200원까지는 안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 한 55,000원에서 60,000원 사이까지는 약간의 단기적인 반등이 올 때는 약간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화학업종 중에서 좀 강한 종목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7789님께서 보내주신 금호석유를 볼 텐데요. 금호석유는 오늘 7%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수익권에 들어가 계신 상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1만 9천 원 15%십니다. 네, 봐드릴게요. 예,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저가 메리트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아까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턴어라운드라는 얘기를 한다면 먼저 기본 조건이 싸야 됩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기 어쩌기 때문에 굉장히 싸져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 그 일시적 요소라서 돌아서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거의 대표격이 석유화학이 아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가뜩이나 쏠림 현상 이런 많이 뭐 이렇게 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요 전차 쪽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확 돌려놓는 방법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멘텀으로는 미국의 QE3를 앞서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중국의 부양책 나올 듯 하면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물가 인상폭도 낮아졌고요. 실제로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것도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중국을 등에 업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확산 현상의 어떤 제일 앞에 선두시지 않겠나 봅니다. 따라서 그런 종목이 석유화학을 포함하는 소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이 되는데 따라서 금호석유의 배경은 이러하고요.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트를 보면 중국이 완전하게 부양책 등등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는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턴어라운드 분위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량이 일단은 쏠리곤 있습니다만은 중국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상해 종합지수를 따라서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흐름으로 조금씩 올라가거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어떤 뭐 지진율 인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부양책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 저 금호석유화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과거에 얼마 전에 그랬듯이 자동차와 전자가 쏠렸듯이 석유화학적으로 잠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목표가격이 1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높게 잡아주시고 중국이 좋다 그러면 중국이 별 볼 일이 역시 없고요.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짧게 끊으셔야 됩니다.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거니까 짧게 끊을 가격은요 가깝게 12만 5천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2만 2,500원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되겠죠. 그 정도 올라왔을 때까지 중국이라는 부분이 꼼짝을 안 한다거나 지금 상해종합지수를 보시면요 이전 고점을 넘을락 말락 그러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놓고 내리게 되면 이놈도 판다 이런 전략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예, 여기요 도남동이요. 도남동이요? 서울이시네요. 예. 예, 지금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서울경제TV는 자주 보십니까? 자주 보지요. 아, 자주 보세요? 예. 도움이 좀 많이 되시나요? 그럼요. 아우, 그러세요? 예. 예, 종목 도움도 좀 드려야 할 텐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예, 이제 NC소프트. NC소프트를 들고 계세요? 예. 게임주군요. 얼마에 몇 퍼센트나 사셨습니까? 31만 6,500원이요. 31만 6,500원의 비중은요? 예, 20%. 20%요? 예. 예, 지금 주가가 27만 8천 원에서 오늘 종가가 나왔는데요. 예. 매수하신 이후로 좀 손해가 크시군요. 예,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좋다고 뭐 그러길래 한번 들어갔더니 그냥 완전히 물 먹어버렸네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한 달 못
그 정도나 됐어요. 아,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 빠졌었네요. 예, 예. 예. 어, 누가 좋다고 했다고요? 아니, 텔레비에서 보니까 예. 나와가지고 뭐 신작 뭐 곧 나오네 어쩌네 하면서 뭐 그냥 33만원, 35만원 뭐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 예. 하시는 예.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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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혹시 게임을 좀 하십니까? 안 해요. 전혀 안 하시고요. 다들 처음으로 사본 거예요, 이 종류는. 아, NC소프트는 처음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보통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종목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오고 하시던데, 우리 시청자께서는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게임을 즐기실 맞아요. 나이는 아니신 것 같고, 예, 전문가들이 예. 좋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물리셨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이것을 어느 선에서 또 물을 한번 타보려면 어느 선에서 물을 예. 타야 하는지, 그러려면 좀 기다리면 이 매수가 금방에 얼마나 기다려야 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 걸었어요. 아, 그러세요? NC소프트 예. 말고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아, 다른 종목이요? 오늘 저 종근당 바이오. 예. 그거 오늘 샀는데. 지금 현금 비중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현금 비중은 없어요. 오늘 있는 걸로 그냥 종근당 바이오 샀어요. 어, 그런데 NC소프트를 추가로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여유가 아니, 없으신데요. 예. 여유가 없어도 저거 물타기 할 수 있는 답은 또 갖다 댈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요. 예, 꼭 수익 보고 나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로 전문위원님. 응? 예. 게임을 좀 즐기십니까? 아니요, 저는 게임의 깨자도 모릅니다. 아, 예. 그러세요? NC소프트 그럼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볼까요? 네, 대신에 요거는 예. 전문 지식하고요. 게임하고는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는가요? 예. 일단은 제가 요거 제 주변에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고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종근당 바이오도 제가 살짝 뭐 넘겨짚으면서 한번 봤는데 예. 일단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를 사시는 게 상당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예. 상당히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데 예, 요게 지하 13층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지하로 엄청 많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내려가는 차트를 보시고 사는 거는 상당히 안 좋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신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게임에 유명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니지라든지 뭐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매니아들이 출기하는 게임들이죠. 그래서 게임주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게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막고나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막고나 고수도 같은 거 보시더라도 게임 머니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유지관리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드는 게 아닙니다. 예. 대부분 보시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대부분 다 영업이익률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최대의 게임 회사죠. 일단은 그만큼 영업이익률도 제일 많이 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 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고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이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티가 나는데요. 4월 달에 보시면 4월 달에 있던 예, 거기에서 지금 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졌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미리 선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위치는 지금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물타기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을 어디로 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은 외국인이라는 수급 자체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저점 자체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봉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보면 흘러내리는 차트예요. 흘러내리는 차트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지금 21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인데 한 번의 지지 테스트를 더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못 해주게 된다면 예, 과감하게 어느 정도 좀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예, 터져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반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신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죠. 316,500원까지는 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요. 일단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신작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약간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저점이었죠. 25만 5천원 정도를 한번 더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예,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조금 흘러내리는 차트는 좋지 않습니다. 흘러내리는 차트는 좋지 않고요. 지지를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방법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소프트 포럼입니다. 사신 가격이 2,9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2,900원 이네요. 오늘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0%를 들어가셨고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윤용식 전문위원님. 네. 예. 잘 사셨습니다. 일단 해볼 만한 게임이고요. 예. 보안주가 되겠고요. 뭐 안철수 연구소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안이 또 통과를 했고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광고와 컴퓨터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쪽이 또 동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딩크웨어, 한국어 컴퓨터, 또 소프트웨어, 중소보안주, 안철수 연구소까지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동사의 패턴은 어떻게 보면 앞에 적산병이 딱딱딱 나오고요. 눌러서 음봉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 3,500원이 굉장히 두꺼운 저항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꼭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꺾인다기보다는 아까 좀 전에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배경 하에서의 출발이라고 한다면은 동사는 이번 차면 이걸 뚫으려고 하는 게 틀림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격대는 2,900원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서는요, 손절 기준은 2,800원 꼭 지키시는 게 좋겠고요. 2,800원만 깨지 않고 월요일로 출발할 수 있다면 윗단에 말씀드린 3,500원대가 1차 목표가가 되겠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뚫으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3,500원을 뚫게 되면 4,000원대 이상까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가 되겠습니다.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말로 말미를 시작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손절 가격만 잘 지키시고 한번 기대감 가지고 덤벼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사셨네요. 판단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KT입니다. 최근에 통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한데요. KT를 36,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봐주십시오. 네, 일단은 KT 같은 종목 지금 제가 요즘에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차트를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대부분 다 이런 유형의 차트를 많이들 사시는데 차트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흘러내리는 차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도전 차트라고 말을 많이 드리는데요. 일반적인 개인들의 짝사랑이 나오는 차트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20일선을 여기서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 자체가 많이 몰렸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이 몰리고 난 다음에요.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몰리고 다음에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21선에 21선 도전을 하지만 실패를 하면서 또다시 예 차익 매물이도 나오고 있죠.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으면서 또다시 21선에 도전을 했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21선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차트라고 보시면 그만큼 올라가는 힘보다는요 내려오는 힘이 강하다고 먼저 판단하시고 접근 자체를 금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차트에 많이들 속으시는데 이런 차트에 속지 말자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가 생각하는 저점의 가격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지금 업황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LTE 같은 경우에 KT가 LTE 그거를 선전을 많이 하죠. 예, 선전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E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딴 쪽 통신사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KT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4이동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경기 방어주의 느낌이 강한 뿐이지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는 예,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은 회복기의 시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우상향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변해서 예, 지금 글로벌 경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업황 자체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013-1613-1613번으로 전화주신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삼영화학이고요. 삼영화학이요. 예, 비중은 예. 30%에 5,000원입니다. 5,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세요? 30%. 30%요? 예. 예, 궁금하신 점을 여쭤볼게요. 예. 제가 아는 그 삼영화학은 이제, 뭐, 재무제표로, 재무제표로 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풍문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굉장히 우량한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이렇게 급락 급등 이런 건 없지만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실적도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고 그렇고 이제 그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떨어진 이유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에 이제 그 저가 필름이 식품 포장용 저가 필름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익이 감소될 것이다. 뭐 그렇지만은 이제 그 콘덴서용 필름은 이제 독점이니까. 예. 그걸로 이제 그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뭐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예.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물론 뭐 요즘에 중소형주들이 뭐 그냥 묻지마식으로 투매를 하니까 같이 흘러내린 걸로 저도 알고, 원래 저는 이제 손절매를 잘 안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4,000원에서 이렇게 지지되는 걸 보고 지금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예. 삼영화학은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러시고요. 윤용식 전문위원께서도 같이 지금 잘 들으셨는데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바로 여쭤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러면은 예.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면 될까요?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함께 좀 봐드릴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시청자께서 알고 계신 대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 맞습니다. 예. 포장 용기가 되겠고, 뭐, 악재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말할 게 없습니다만, 예. 차트 분석해드리죠.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밀리느냐라는 부분은요, 물론 뭐, 먼저 말씀드릴 게 시장이 뭐 다 밀리지 않습니까? 삼영화학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판단하면 되겠고요. 동사는 최근 들어서 하락이 가속화된 까닭은요. 차트를 좀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그레이브 탑이라는 거예요. 무덤의 대가리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면 주가가 굉장히 망가지고 올라가기도 어려운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부분들이 시장 타슬에 스멀스멀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4,500원이 깨지면서부터는 좀 가속화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 4,000원에 지지를 하고 돌아서긴 합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가거나 이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동사의 패턴은 조금 더 저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급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수급 내용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신다시피 저가라는 어떤 밸류에이션 낮은 밸류에이션을 메리트로 느낀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들어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4,000원의 저점이다라고 판단하신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의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당분간은요 6,000원 정도를 크게 넘지 못하는 흐름일 거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예, 펀더멘털에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돼서 주가를 목표가를 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봉을 잠깐 보시면 이 이전 상태가요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평균 2,000원대 가격에 유지하고 있던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가 뭐 올라가다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요 4,000원대이고요. 아까 전에 잡아드린 목표가 6,000원이라는 게 평균 낮은 가격 대비 3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이런 패턴이다 보면 당분간은 6,000원대까지 밖에는 어떤 목표치를 늘릴 수는 없다라고 보시고요.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는요. 바닥은 4,000원대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동사의 패턴이
급등을 할 만큼 앞부분에 급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급락을 했다면 중간에 받는 사람이 없게 돼요. 떨어질 때. 떨어지면은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누가 받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이 없는 거고 올라올 때는 급락에 따르는 급반등을 하게 되는 게 아마 통상적인 예일 텐데 동사의 패턴을 한번 보실까요? 빠질 때요. 누구라도 한번 받아볼 만한 그런 모양새로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조금씩 내려옵니다. 이러니까요. 이 정도면 바닥 아니겠냐고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요. 그 부분들이 대부분 물려서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매물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다 보면 끊임없이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따라서 동사의 패턴은 매우 느리게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본다면 6,000원 목표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다리기를 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따라서 매수하신 가격대요. 매수하신 가격대 5,000원이 오면 일단 끊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회사는 우량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매수한 가격대 왔을 때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잘 참고하셔서 최종 판단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노무바이오입니다. 15,2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20%신데요.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네요. 봐드립니다. 네, 노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업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큰 변동폭 없이요. 항상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항상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장세가 되었죠. 이런 부분은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실적도 좋은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르냐 그렇게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기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그만큼 이 노무바이오를 사셨다는 거는 그만큼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하시지 말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 같은 부분이 꾸준히 안 나오는 기업을 만약에 물리게 되면 그때는 걱정을 하시고 잠을 못 자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노무바이오 같은 종목은요. 꾸준히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런 안정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최소 종자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1위 업체는 그만큼 프리미엄이 좀 붙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들어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지금 손해를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노무바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무바이오 자체를 그냥 이뻐해 주시자.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해 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위에 매물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매물이 있는데요. 차익 실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전고점이죠. 그래서 한 16,000원까지 한번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죠. 16,000원까지 생각하시고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예 하방으로 만약에 분위기 자체가 하방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하방으로는 예 여기 다시 지금 14,000원 자리죠. 14,000원 자리에 다시 한번 붙게 된다면 그때는 예 손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노무바이오 같은 종목은요. 작은 흐름보다는 큰 흐름을 따라서 큰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믿으시고 조금 더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성 LNS 보죠. 6,040원에 사셨고 25%를 가지고 계십니다. 서울 사당에서 보내셨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수익을 보고 계시는군요. 네, 예. 이것도 잘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시장으로 빨리 간파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쏠림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대형주, 중소형주 나누면 전차 군단의 쏠림이 옆으로 퍼지겠죠. 그러나 말 그대로 어떤 턴어라운드에는 기대감 갖고는 오래 못 끄니까 2박 3일 혹은 3박 4일 흐름에 순환매가 전개될 겁니다. 그러면 전차 군단의 쏠림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게 과연 대형주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코스닥 쪽으로요. 기관 쪽의 매도가요. 4월에도 4천억, 3월에도 3천억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로 환산하면 5조 원, 6조 원 정도를 판 꼴이거든요. 엄청나게 두드겨 맞았습니다. 따라서 중소형 개별주에도 역시 쏠림이 풀리면서 확산이 일어나면
봄이 온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봄이 오려면 중소형 개별주는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게 기본일 겁니다.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높은 테마를 두 개를 꼽는데요. 하나는 SNS고 하나는 실적이 따라붙는 바이오시밀러나 줄기세포라고 봅니다. 그중에 대장이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오늘서부터 이런 바이오나 줄기세포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 빠를 겁니다. 삼성 LNS는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이렇게 저점을 찍고 턴백해서 올라갑니다. 일단 뚫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마가 형성되려면 대장이라는 부분이 꼿꼿이 서야 돼요. 따라서 셀트리온의 흐름이 좀 더 믿음이 가야 되는데 셀트리온 잠깐 띄워보면요. 바닥에서 뜨면서 올라옵니다. 푹 꺾어졌던 부분은요. 루머가 돌았었죠. 중국의 허셉틴 셀트리온 갖고 있는 그 약품에 대해서 임상실험했는데 아주 뭐냐 망쳤다. 근데 셀트리온 측에서는 우리 그 중국에서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박혔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 V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는 패턴이라 현재는 긴가민가합니다만 가능성이 농후하죠. 따라서 산성 LNS를 포함해서요. 전체적인 줄기세포주와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슬슬 움트는데요. 해볼만 합니다. 셀트리온이 중간에 꺾인다면 목표가액은 7,000원 잡고 일단 팔아주시는 게 맞고요. 셀트리온이 제대로 달려준다면요. 동사는 좀 더 끌고 나가서요. 위쪽으로요. 9,000원까지 목표가를 확대하시면 맞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월요일날 셀트리온과 함께 잘 비교 분석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시청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게임아이인데요. 게임아이요? 예. 예, 게임아이는 얼마에 몇 퍼센트나 사셨습니까? 12,800원이고요. 예. 한 20%예요. 12,800원에 사셨으면 작년도에 매수, 예, 매수를 하신 예. 것 같고요. 예.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예. 이거를 갖다가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물타기 같은 걸 해서 예. 저 사는 방향도 좋은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끝 가지고 그냥 계속 우리가 이 가격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들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궁금해요. 예, 그래도 섣불리 추가로 매수를 안 하시고 지금 예. 주가를 보니까 그래도 저점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 문의를 주시고 사도 될까 여쭤보신 거 잘하신 예.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예. 이상로 전문위원과 풀어드릴 텐데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또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올 수 있는 건지 풀어드리면 되겠죠? 네, 예. 예, 지금 바로 시작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게임주가 많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네,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물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게임은 게임하이에서 하는 게임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게임하이에서 하는 게임 안 하실 것 같고 대신에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일단은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거기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게 호재가 될 수 있는 요건 한 개죠. 그리고 호재 요건 두 번째 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게임하이가 이제 하고 있는 게임들이 중국에서 그 소위 말하면 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하이가 이제 총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젊은 이제 청소년이나 20대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그게 호재가 두 번째가 되겠죠. 다만 지금 안 좋은 거는요. 저점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요, 저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7,600원대가 처음에 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또 저점이 한번 나오고 지금 저점이 세 번째는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꾸준히 그래도 우상향 패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지금 모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안타까운 점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걸 뭐냐 하면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너무 많이 없습니다. 이건 이 문제 자체는 어떤 문제냐면 그만큼 수급 주체 자체가 분명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 주체를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일단 뭐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직까지 방향성은 잡힌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 물타기 시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언제 물타기를 하셔야 되느냐 보시면요. 자, 제가 집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을 그어서요. 9,000원대를 돌파를 하고 나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9,000원대를 지지를 받을 때 그때 물타기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끊기는 너무 아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0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확인한 후 예, 음봉에 들어가세요. 음봉에. 양봉에 따라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음봉에 눌렸을 때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요. 이하나3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적금 탄 것을 깨고 원익 IPS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꼭 전망 좀 해주십시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십니다. 적금 만기가 되셨나 봐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네, 원익 IPS 좋은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그 장비 업종이고요. 기관의 어떤 그 유행처럼 막 두들겨 패는 매도 때문에 밀렸고요. 그 이후로는 뭐 수익성이 안 좋아 그랬는데요. 사실 1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고요. 2분기엔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업이 워낙 탄탄하고 좋으니까 기본 베이스는 돼 있습니다. 타이밍만 잡을게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현재는 쭉 끌고 내렸고요. 8,000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우리가 한두 푼 싸게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어떤 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하고 그 부분을 통과하면서 하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특히 적금 타신 돈 가지고 할 때는 더욱더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현재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8,000원을 복구를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8,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쓰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접근하세요. 그리고 손절을 그렇게 8,000원을 꼭 지켜주신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10,000원이 되겠는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재진입하는 그런 양상에 따라서 동사는 위로 좀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패턴이 삼성전자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IT 부품 쪽으로 확산되는 거야라는 그런 움직임만 형성된다면 13,000원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8,000원 넘으면 사시고 8,000원 깨지면 손절,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이렇게 접근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해볼까요? 아트라스 BX 보겠습니다. 날씨는 화창한데 제 계좌는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하시면서 문의를 하셨어요. 27,8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요,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고요. 실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그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계속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성장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팔기도 뭐하고 사기도 뭐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좀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7,800원에 사셨는데, 예. 27,800원이 요 위에점이죠. 위에점인데, 예, 요 부분을 한 번 더 큰 박스권을 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시고 하시고 여기가 깨진다면 파시고 그래서 22,000원대가 깨진다면 파시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시자, 회사를 믿고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다 못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좀 먼저 보내주시면 순서가 앞으로 당겨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샘플러스의 윤용식 전문위원 또 이상로 전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센 투자 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방송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